라라랜드 OST 시티 오브 스타즈 배워보실게요. 이 곡은 치기 전에 먼저 온몸에 약간 힘을 풀고 치셔야 합니다. 약간 힘을 주고 치면 노래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팔을 많이 릴렉스 시켜서 치셔야 돼요. 먼저 C플랫이 하나 나오죠. 그러면 처음에 나오는 화음이 G마이너 7 코드가 나와요. 7이 붙었으니까 가끔 코드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코드 설명도 살짝 하면 원래 G마이너는 솔, 시플랫, 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일곱 번째 음 1, 2, 3, 4, 5, 6, 7 일곱 번째 음 파가 섞여서 여기 한마디 전체를 보면 이런 리듬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런데 이때 보면은 첫 소리 솔은 항상 모든 음악의 시작은 항상 좀 깊고 이 노래는 크지는 않아요. 깊지만. 왜냐면은 노래가 아직 시작하기 전에 네 마디가 전주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가 첫 소리부터 치는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보통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첫 소리는 약간 멀리서 들려오듯이 전주 네 마디는 그렇지만 첫 소리는 깊고 좀 얕은데 깊은데 약간 작은 소리. 그리고 얘가 솔시레 솔하고 올라오죠. 근데 이 올라온 솔, 이 소리가 단기음이 되면서 약간 높이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얕고, 아니, 깊고, 작게. 얘는 높고, 살짝 조금 더 크게 강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기를 비교하면, 솔, 위의 소리 살짝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마디를 같은 크기로 해도 좋겠지만 조금 지루하신 분들은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커지고 셋째 마디, 넷째 마디가 다시 작아지는 게 이런 식으로 치셔도 지루하지가 않겠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이렇게 커졌다가 작아져도 좋겠죠.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약간 빨리 쳤는데 제가 첫 소리 깊지만 작게 살짝 누르고 위에는 약간 커지게 제가 그려놨듯이 크레센도에서 살짝 약간 솔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높이가 1, 2, 3, 4, 3, 2, 1 이런 크기로 네 마디를 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손이 나오죠. 이제. 그러면 오른손이 이때 보통 제가 입시생들 가르치듯이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꼼꼼히 해석을 하자면 이첫 소리는 소리인데 가장 낮은 곳에 위치했죠. 깊지만 작아요. 작고 그 다음에 소리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레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래서 이긴 음을 1, 2, 3, 4 이런 식으로 살짝 근데 멀리 레가 가야 돼요. 왜냐면 이 레의 울림이 미까지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를 약간 슬쩍 밀어버리듯이 이렇게 울림이 연결이 되게 솔라시레가 커졌다가 미레도라는 점점 계단이 한 계단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크기를 따지자면 솔라시레미레도 이런 크기로 커졌다가 작아지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러니까 솔라시 갑자기 너무 이렇게 쿵 크지 않게 모든 음악은 갑자기 쿵 갑자기 커져버리면은 음악이 갑자기 딱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랄라랄라 시레 시레 이것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단삼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단삼도가 아니라 장삼도거든요, 지금. 장삼도이기 때문에 다섯 칸은 장삼도라고 합니다. 나중에 제가 화음에 증화음, 뭐 단화음, 감화음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화음은 이 정도 계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크지 않게 요세 계단만큼만. 그럼 이 솔라시는 차례가 되니까 더 조금만 커져야 되겠죠. 이 정도만큼만. 그 다음에 얘도 갑자기 큰 것이 아니라 레미 한 계단만 커지세요. 그대로 줄여야 되겠죠. 그럼 오른손이 지금 솔라시레미레돌라하고 작아졌어요. 그럼 노래가 지금 끝났죠? 그럼 왼손이 이 끝난 노래에 맞춰서 갑자기 크면 오른손 노래의 여운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 노래 여운의 이 라를 계속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라 안에서, 이 메아리 안에서 왼손이 이렇게 메아리처럼 굉장히 이렇게 얇게 아주 옅게 그림으로 따지자면 배경색이 아주 옅은 뭐 베이지색, 뭐 핑크색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멜로디가 들려야 된다는 사실. 멜로디가 뭐죠? 배경이죠. 색깔. 배경 색깔 줄이고 다시 다시 작아집니다. 이 시가 처음으로 굉장히 아주 긴 박자가 나왔죠. 그런데 소리는 좀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가 저 멀리까지 울리게 굉장히 소리가 낮은 곳에 있지만 시를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때 왼손이 오른손 노래의 이 시의 울림을 방해하면 안 되겠죠. 왼손은 어디까지나 반주라는 것, 그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주는 오른손 노래를 방해하면 안 되겠죠. 어떤 음악이든지. 그래서 제가 시칠때 왼손을 메아리처럼 이시 울림 안에서 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가 어디까지 연결돼야 되겠죠? 제가 지금 약간 오버해서 약간 좀 크게 커졌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쭉이 라까지 음악을 몰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약간 좀 크게 쳤습니다. 그럼 다시 첫째 프레이즈가 끝나고 둘째 두 번째 프레이즈는 시에서 이 레까지는 세 칸밖에 안 돼요. 그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데 왜 제가 너무 작게 쳤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레도레가 여기까지 끌고 가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라시는 긴 박자죠. 모든 음악은 제 강의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긴 박자가 깊고, 그 다음에 이 레도레는 아주 짜잘한 나뭇가지잖아요. 짜잘한 나뭇가지는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가볍고 아주 살랑살랑. 그래서 여기서 레도레도레도레라 약간 길죠, 여기에서. 이 랄랄라를 가지고
라가 첫 번째 라가 1번으로 작게 라라라 저 위에까지 커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왼손 리듬을 보면 파비미 플랫 하고 점점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같이 오른손은 라라라가 커지면서 왼손은 파비미 여기까지 커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커진 소리가 라 소리 제일 크고, 그 다음에 N은 그 안에 감싸지게. 그 다음에 약간 이 부분을 인상적으로 나타내세요. 근데 같은 크기로 치는 것보다 뭐가 더 예쁠까요? 라 소리 크고 그 다음에 레는 낮으니까 살짝 낮은 곳이라 좀 작지만 소리는 그래도 깊어야 돼요. 왜? 레가 두 박자니까 레 깊었다가 약간 이렇게 나타내주셔요. 레미 레에서 미로 뭔가 이렇게 밀어버리는 듯한 양쪽 방향으로 역진행하죠. 레는 미로 올라가고 솔 레는 나로 가고 그래서 레미한 다음에 이것의 메아리 여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라솔레 그다음에 있죠. 랄라 아래 라는 그냥 살짝 갖다 대고 랄라 솔파 제가 좀 노래를 못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목청이 도에서부터 솔까지밖에 안 올라가게 애석하게도 저희 엄마의 목청을 타고 태어났어요. 저희 엄마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저한테 그안 올라가는 목청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그래서 노래할 때 저도 되게 답답해요. 이해하시고 노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랄라 솔파 다시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보면 손이 레, 레는 D마이너 7 도까지 나왔으니까 D마이너 7이죠. 레파라 도 레파라 해서 일곱 번째 음인 도를 쳤으니까 D마이너 7 그 다음에는 D마이너 7인데 이번에 C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더 깊어졌어요. G마이너 7 왼손은 보통 깊어지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랄라솔라가 끝났죠. 이제 둘째 프레이즈가 끝난 거예요. 크게 보면. 그럼 두 번째 프레이즈가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왼손 두 마디가 전주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시. 이 부분까지 깊어지게. 그리고 오른손이 이제 약간 높은 곳에서 나왔죠.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노래들은 약간 좀 크기가 이 정도였다면 이 부분은 약간 더 조금 약간 크고 좀더 발랄하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살짝 좀더 환해지게. 틀렸네. 다시. 이렇게. 자, 보세요. 아까보다 처음보다는 살짝 크고 컸다가 솔라시레가 제일 기니까 살짝 커졌다가 파미레보다 크지만 파미 이렇게 커지지 않아요. 이렇게 커져 볼게요. 제가 뭔가
뭔가 음악이 뻑뻑하죠. 왜냐면 파미는 소리가 반박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좀 소리가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솔라시드 이렇게 좀 가볍게 흔들흔들 약간 이렇게 살랑살랑 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또 다시 줄였냐면 소리가 지금 높이를 보면 메아리라고 보시면 돼요. 레미고레라 이렇게 컸다가 작아지면 됩니다. 좀 예쁘게 꾸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꼭 이렇게 치시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왜 다른 사람 연주는 이렇게 안 치는데 왜 이렇게 치라고 그러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저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밋밋하게 똑같이 치지 않고 좀더 재밌게 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랄레 왼손을 보면 왼손이 이런 리듬이 많이 나오죠? 크기는 다 똑같아요. 커졌다가 작아지고, 커졌다가 작아지고, 마찬가지. 커졌다가 작아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부분 다시 해볼게요. 제가 거의 쉬지 않았죠. 노래는 한 번에 쫙 이어서 해야 이렇게 귓가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면 됩니다. 쉬지 않고 살랑살랑 가시면 돼요. 그래서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무슨 뭐가 나올 것 같으죠? 그래서 라시 시를 약간 이렇게 밀어버리듯이 라시 왼손도 역시 이시 안에 포함되게 약간 왼손도 뭔가 시가 뭐가 나올 것 같으니까 첫 번째 쳤던 것보다는 뭐가 이렇게 좀확 나타나듯이 소리가 커지면 됩니다. 다시. 저는 살짝 또 다시 줄였어요. 이 부분에서. 살짝 나타내 주다가. 낮아지죠. 그래서 레라 어디까지 끌고 가나 보세요. 라라라리라라 여기까지 몰고 가셔야 돼요. 그럼 크기가 눈치채셨죠? 어떻게 커졌을까요? 처음에 1, 2, 3 이렇게 커지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도 파미미 엄청 내려갔죠? 많이 깊어질 거니까 깊어지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마음껏 약간 나타나면 되겠죠. 나타내면 G 마이너 코드죠. 뭔가 빠르게 휙 쳤는데 여기를 어떻게 치는지 잘 궁금하신 분들 자세히 보세요. 라, 솔, 솔레, 도. 여기를 향해서 깊어지게, 일단은. 그러니까, 라, 솔. 음악을 들어도 화음이, 색깔이 뭔가, 화음 컬러가 약간 좀 뭔가 좀더 색다르게 변하고 있죠, 지금. 이건 G 마이너. 그 다음에 이 부분
푸샵이 붙으면서 약간 굉장히 약간 극적인 어떤 요소가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이 들리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치느냐? 도, 오, 도, 도, 오, 도 하고 살짝 떼어주셔도 돼요. 도, 오, 도. 자, 여섯 개씩 치면 되거든요.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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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건데, 이 부분은 쉽게 치는 방법이 있어요. 전공하는 학생들이 손가락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왜 빠르냐면 다 빠르게 치는 요령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랄라시도레미를 여기서 6개를 쳐야 되죠. 그러면 라 하나만 위에 있고 요건 붙어 있죠. 랄라시도 그다음에 레미 이 부분이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라 하나 따로 있고 라시도 라는 높은 곳에 있고 그 다음에 라시도 줄였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라시도와 이거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 개를 이렇게 힘을 풀고 그냥 빨리 그냥 움직여서 일로 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스케일 칠 때는 하고 이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팔과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시도 하고 그 다음 자리에서 레미파솔라죠. 이 자리에서 이거거든요. 굉장히 쉬워요. 레미파솔라솔라미레 몇번친 다음에 그대로 랄라시도 랄라시도죠. 이거 랄라시도 별거 없어요. 화음이 요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오, 또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전부 다 스타카토로 나와 있는데, 연주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두개 끊고 붙일 수도 있고 페달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 기분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타카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탕탕 그냥 튀게. 그리고 어딜 향해서 커지는지 살짝 보세요. 작아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레레레 도레미 파파미미레라 여기까지 커지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이 나오는 시작 부분을 좀더 가볍고 작게 1번으로 치면 되겠죠. 좀 아주 가볍고 작게 쳐볼게요. 가볍고 작고 그 다음에 왼손이 올라가는 부분에서 커지면 돼요. 라시도레미파레. 그럼 어떨 때 커지는지 다시 왼손 들어볼게요. 처음에 작은 부분. 컸다 작아졌죠. 그다음 다시 또 작게. 여기는 살짝 컸다가 다시 줄이면 돼요. 왜냐면 아까는 네 마디가 커졌거든요. 다시 들어보세요. 네 마디가 커졌죠? 근데 이 부분은 두 마디만 살짝 컸다 작아지게. 지금 치는 부분은 그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힘을 풀고 살짝 컸다가 또 줄이시면 돼요. 이 부분 다시 들어보세요. 돼요. 그 다음
3번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 왼손이 라시도레 올라올 때 커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많이 쉬죠. 이때 저는 그냥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작게 쳐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여기를 크게 치고 미를 멀리 가게 올려줬어요. 자, 제가 왜 라에서 왜 컸을까요? 레미라 컸다가 솔파레 그대로 작아졌어요. 제가 높이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 노래가 다시 돌아왔죠? 왼손 다시 거기 볼게요. 처음에 레도 커지겠죠? 소리가 파레 처음 노래 똑같아요. 그 다음 이제 끝날 거거든요. 이제 끝나는 여섯 마디 잘 들어보세요. 좀 멋지게 끝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솔라리 네,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레가 울리게 들려놓은 다음에 레, 파레, 파레보다 얘가 제일 크게 다시 들어보세요. 근데 이때 굴릴 때 간격이 똑같아야 합니다. 이게 왼손은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들리면 미워요. 아니면 왼손은 얘는 찌그러지고 그 간격이 펼쳐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일 윗소리는 약간 더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굴릴 때도 제일 윗소리가 귓가에 두 박자로 남아야 돼요. 제가 어떻게 쳤죠? 미 컸다가 그 다음에 처럼 쳤죠. 다음 이 라가 제일 컸다가 사라지고 거기에 또 메아리 여운 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손을 항상 먼저 떼고 그 다음에 페달을 떼면 되겠습니다.